책방은 희망의 조성초입니다. 우리 모두 조금씩 동참하면 작은 마음이 큰 사랑으로 변합니다.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, 과자 사 먹을 돈을 조금씩 아껴서 사랑의 빵을 꽉 채워주세요. 우리가 조금만 아껴서 모으면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어려운 친구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습니다. 나는 영양실조에 걸렸어. 의사 선생님이 나는 몸이 많이 약해졌대. 치는 법은 많이 먹는 거야. 하지만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먹지도 못해. 나에게 웃음과 건강을 좀 주지 않겠니? 그 웃음 내가 줄게! 뾰로롱! 고마워, 덕분에 살았어. 나 말고 아직 힘든 친구들이 많이 있어. 그 아이들도 좀 도와줄래? 사랑의 빵 동상 모으기 캠페인. 당신의 작은 행동이 세계 여러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모두 동참해주세요. 월드비전 사랑의 빵을 통해 먼나라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. 어려운 친구들을 도우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. 여기 이 저금통에 짜투리 정도는 조금씩 모으면 짠! 친구들에게 커다란 도움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. 사랑의 마음과 함께 우리 모두 기부합시다. 여러분, 월드비전 사랑의 빵은 친구를 돕는 기부적금통입니다. 사랑의 빵에는 방바닥을 굴러다니는 동전이라도 고맙습니다. 어려운 친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캠페인에 동참합시다. 여러분, 사랑의 빵 모으기는 어려운 친구들 도와줄 수 있어요. 도와주신다면 어려운 친구들이 학교도 다닐 수 있고 깨끗한 물과 배부른 식사를 대접할 수 있어요. 사랑의 빵 동전 모으기에 같이 참여해주세요. 여러분, 월드비전 사랑의 빵은 참 좋은 것입니다. 사랑의 빵 덕에 동전 하나하나 모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 착한 사랑의 빵. 여러분도 사랑의 빵을 이용해서 동전을 모아보세요. 마음이 풍부해지고 좋은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사랑의 빵을 통해 천사가 되어보세요. 사랑의 빵 함께해요. 사랑의 빵이란 세계의 어려운 친구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저금통입니다. 이 저금통에 작은 동전 하나하나가 모이면 어려운 친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우리 모두 사랑의 빵에 힘을 보태봅시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예당초등학교 스마트 학생들.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이쁜 엔젤들이에요. 우리가 나온 이유는 이 사랑의 빵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. 빵이랑 형편이 어렵고 힘든 친구들을 위해 만들어진 모금망입니다. 동전 하나하나 모으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. 동전을 조금씩 모아 전 세계의 아이들을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다 같이 사랑의 빵 동전 모으기를 함께해요. 어려운